이제 어디까지 가다니. 반갑습니다. 개그맨 한용길입니다. 아, 지난번 그 편 보셨죠? 네, 우리 떡배 형님께서 너무 잘하셨는데, 조회수가, 예, 오늘도 이제 끝까지 좀 봐주시고, 똑똑 넘기지 마시고 좀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광주 관광재단에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번 편 정말 꿀잼, 꿀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주를 대표하는 두 분 모셔봤습니다. 첫 번째 분, 소피아님! 예! 아, 인스타 12만명을 갖고 있는 비트브 크리에이터 소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광주에서 태어나셨고. 네. 그죠? 광주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지금까지. 광주. 광주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죠? 네. 쏙쏙 아주 오늘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분 소개합니다. 다음 분은 말이죠. 광주가 낳은 또 아이돌입니다. 광주의 딸. 자, 우리 광주의 딸, 다음 수비! 수비! 어디가! 안녕하세요. 한때 광주 홍보대사였던 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도? 몇 년도? 이게 저는 항상 제 마음에는 네. 언제나 광주 홍보대사였기 때문에. 네네. 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좋습니다. 아니 두 분은 서로 모르시죠? 아 네, 네. 나이대가 비슷하신가요? 어떠세요? 네 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말띠요? 얘는 뭐 약물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분 띠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뭐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네. 네네. 뿌리띠로 할까요? 뿌리띠. 네, 지금은 땀띠입니다. 뭔가 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요즘 너무 또 이제 연예인들에게 또 엄격하기 때문에 속은 없으셨죠? 저는 너무 깨끗해요. 아, 깨끗하고. 아, 정말 네. 제가 항상 생각에 네. 밝혀요. 여기도 깨끗하고. 깨끗합니다. 예, 예. 저희는 늘 깨끗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Yes, sir.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 잠깐만 좀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잠깐 오세요. 네, 잠깐만. 네, 대표님. 네, 네. 네. 대표님. 네. 여기 대표님. 여기 대표님. 자, 네. 뭐지? 자, 저랑은 또 이제 아까 친분을 나눴기 때문에 아, 네, 저는 이제 네, 네. 누나라고 부릅니다. 아, 네. 성숙이 누나. 말같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오늘 광주를 좀 더 많이 빛낼 것 같아요? 네, 워낙 광주를 많이 갈고 다니셨고. 워낙 유명하시니까. 네. 오늘 그냥 50대 50? 50대 50. 아~ 자, 저희가 네. 오늘 이기면 또 네. 뭘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지원을 해줘요. 네. 그래서 우리 네. 대표님께서 오늘 대회에서 이기신 분에게 금일봉 300만 원을 주기로. 어? 어이가 아니야? 아니야? 어디서 뺑기를 치고 야! 아니, 선배 아니. 아니야? 6전 쏘겠습니다. 6전. 아, 6전. 6전. 300만 원 어째 가치를 자랑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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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저 한번 힘내라고 우리 두 분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 남기시고. 네, 네. 대표님. 광주 관광 네. 화이팅! 자, 저희가 이 두 분이 진짜 광주를 사랑하는지 네. 광주 출신인지 그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네네. 그렇기 위해서 간단히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광주 대표 음식 칠미. 네. 자, 한번 갈까요? 빨리. 자, 그다음. 광주하면은 네, 그다음. 오리탕. 오리탕. 아, 너무 맛있어. 염미 오리탕. 치염미 오리탕. 감사합니다. 아반야 바람일 다시. 하나, 둘, 셋. 야. 네. 자, 퀴즈 갑니다. 다음 갑니다. 요거 줍니다. 무등산의 높이는 몇 미터일까요? 한 5km 정도. 아, 5km 정도 된답니다. 자, 이쪽은? 해발 1521m? 아이, 무등산. 1521m 맞습니까? 1187m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 가면은 정말 사진 찍기 좋다. 아~ 우리 젊은 분들 많거든요. 당연히, 패밀리랜드 아니겠습니까? 워낙 텐션이 좋으신데 예. 매우 흥분되어 있다 얘네 라는 생각이. 자, 마지막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광주 문화 관광 캐릭터 이름은 이건 다 알겠다. 이거 모르면 진짜 니네 이지하나 니네 진짜 가라. 이제 네 부산 가라. 저 딴 데 가. 동시에 외쳐볼까요?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알겠습니다. 자,
광주 문화관광 캐릭터 이름은 하나 둘 셋. 편집으로 기가 막히게 붙일 거니까 자, 한번, 자 지금 아는 것처럼 오케이. 아는 것처럼 갑니다. 귀여워 예, 예, 예. 귀여워 맛있어 맛있어. 자 우리가 이것도 갑자기 또 배고파지지 않습니까? 맛있다 맛있다 하니까 배고프네요. 빵 아, 진짜 유명한 데 알아요. 어디입니까? 나도 공룡알 빵 어. 진짜 유명한 데 어디입니까? 있어 있어 팔리스 제가라고. 팔리스 제가 어마 이마 어마 궁전 제가 저. 어디 어디에 광주 하면 어디입니까? 궁전 제가죠. 자 여러분들 따가 안 됩니다. 뚜레쥬르보다 궁전제가가 더 좋다고 합니다. 광주 궁전제가로 다시자! 대한민국 예술 여행 대표도시 광주 관광재단 강정예시로 오셔요! 자,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탔는데 두 분이 한번 학창시절을 한번 네. 들어볼까? 달수빈님은 어떠셨어요? 학창시절이 어떤, 저는... 광주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첫마디로 키워드로 말씀드리죠. 종교회장 출신. 와! 종교회장 중에서도 광주에 모든 종교회장이 모여서도 에이스였었어요.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종교회장들끼리 다 수준하네요. 펜트하우스에 거기 못된 애들 모인 그런 상인으로. 광대는 몇 학년 때부터? 여러분, 거기 갈수록 교장 앞에서 유? 유? 학창시절에 어디 주로 갔어요? 저 학, 어디? 충남도에 내리자마자 항상 모이는 캠프와 같이 캠프와 2층 캠프와에서 아 3층 2층 아 너무 맛있어. 그렇게 먹으면 집에 들어가면 바로 아니죠 아니죠 하나 딱 마지막 소주 먹고 들어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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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맥주 스티커 맞아요 스티커까지 스티커 사진을 거기서 유튜브를 또 보시는 갬성들은 극적인 반전 인생을 존경하는데 오빠 얘기 아 이제 여기 또 있잖아요. 학창시절 때부터 학창시절 때부터 이제 또 어떤 학생이었어요? 육상선수였어요. 아 육상선수 저 운동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어? 애들을 잡더라. 니네 하면서 턱이 많이 터졌어요. 아, 팀을 당해서 좀 그만 뒀어요. 아 팀을 안 때리고 아 쓰레기구나 쓰레기. 학창시절 연애도 해봤잖아요. 아 여자애들 그렇게 나를 좋아하더라고. 나 언니 좋아해요. 정말 피곤하게. 그러면 저, 아, 아니, 아니. 아니. 얘기 시작해 우리. 아, 저는 사실 광주에서 만났던 분 한 3명 정도 되는데. 아이고 지금 X들이 보고 영지 저새끼 달라가네. 다 만날 때는 진짜 어렸네. 자 저희가 왔습니다. 궁전제가에 왔는데 궁전제가가 연도가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죠. 몇 년도죠? 1867년? 네네네. 이 뭔 개소리야? 막 뱉은 거지? 1973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두 분이 뭔가 여기 빵을 빵 세계는 정말 내가 추천한다. 아,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와서 야 이 빵 세계는 진짜로 우리가 믿고 한번 골라보겠다. 자, 세 개씩 가져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가시죠. 고고! 이 국진이 빵보단 맛있죠? 중국집 사람들은 짜장면 잘 안 먹거든요. 여기 빵집 일하시면 빵이 자 우리 두 분이 갖고 오셨습니다. 빵을 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일단은 제가 광주에서 생활했을
그때 정말 너무 좋아했던 이 나비파이 먼저. 아 나비파이 요게? 나비야 나비야 아니야! 이리 들어오고 아! 그만해! 그다음에 이거는 초코 동글인데 이게 초코도 있고 있고 안에 쪽에는 초코 야 이거 초코 즉 그 수빈 씨는 소속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왜 이렇게 밝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거 아니시죠? 아니요. 이거 사실 카스테라. 예예. 예. 우리 수빈 씨는 카스테라 먹고 가스라이팅. 소속사랑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소피아 님은 어떤 거예요? 저는 아 보이시죠? 아 이거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친구들이 육신을 잘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기를 빼면 먹기 때문이죠. 아 정말요? 머리는 뿌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잘하셨네요. 네, 아 여기 그 유명한 공룡한 빵. 요건 또 뭡니까? 아 요거는 애기타르트. 애기타르트. 애기타르트 아니고 애기를 타르트로 만든. 아 예 조심하겠습니다. 아가들 잘 지내고 있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선택한 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자꾸 왜 남자 행세 우리 남자 행세하고 딱 남자 행세하고 맞네. 메스 딴딴 따라단 따따 따라단 따따 따라단 아 나비 예 나비 나비는 솔직히 제가 정말 좋아하죠. 빵따가 막 찢어버려 어떠냐고. 소리 막 소리 바삭바삭 나비 바삭 맛있다 나비 맛있죠? 와 맛있네 나비 이게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고 마지막 설명 좀 해주세요. 김탁구 빵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쵸 맛있죠? 야 맛있어. 아, 자 요거 일단 자 뭐 할까요? 아 이거 이날로도 드셔보셔야죠. 궁금해요. 자 메스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단 그 다음에 촉촉해진 빵 들어먹는 거지. 와! 진짜 맛있네요. 나도 하지 마. 자, 요 결정은 제가 먹어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자, 드십시오. 드십시오. 아, 너무 먹고 싶어요. 중국에 가면은, 그렇게 막, 초코빵인데 이렇게 입에 묻혀서 먹는 게 그게 또 인싸된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네가 해보렴. 나 지금 박력이 녹아버렸잖아. 커밍 알았어요. 루즈 좀 닦아줘요. 아 이게 이것도 좋아. 인간적으로 좋아. 알았어 알았어. 걸그룹이 이렇게 인간적이다. 난 너무 좋아요. 썩은기도 좀 있죠? 너무 건실. 조금 망가지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난 땀도 안 나. 때도 안 나와. 난 방구도 안 껴. 똥도 안 싸. 옷도 안 싸. 대박 중인데? 턱 아래쪽은 약간 저희 조혜련 선배님 느낌이 나네요. 아, 요거 조금 좀 이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에서 워낙 핫해서 이렇게 막 초코빵인데 이렇게 입에 묻혀서 먹는 게 그게 또 인싸가 된다고 그러던데. 입에 더 얼만큼 더럽게 묻히냐가 인싸예요. 자료 나가죠? 가장 핫한 빵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야! 보셨죠? 뭐야? 아, 뭐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 끝도 나오고. 아, 나와! 아, 내 아, 어디서 좀 놀았니? 아, 맛있다. 이거 왜 했지, 내가? 야! 아, 우리 빵을 먹으면서 여기 또, 여기가 충정로죠? 충장로! 충장로. 자, 그러면 저희가. 어, 그러면 추천해 주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이제 추천을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아, 소피아, 아, 소피아 여기 가자. 네네. 아, 네. 제가 두 분들 모시고 가고 싶은 곳은 네. 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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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가 약자예요? 약자입니다. 옥수수? 어. ACC. 옥수수 아니야. 옥수수. 아, 그래도 내 그 말을. 아사사? 장난치네. 아사사? 개... 뭐예요, 뭐예요? 아시아 동전 스테이크. 아, 맞아. 아니, 아니.
아니, 우리 맛이 안 맞아서 난 갈 거예요. 우리 저 빼기 그렇게 잡으셔야 되나요? 아, 약간 좀. 이제 초창기 엠넷 스타일이에요. 이거 봐요. 아, 영광이에요. 아, 너무 잘 같아요. 어디라고요, 거기가? 그 옛 전남 고청 뒤로 이 지하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인데, 어. 다양한 전시, 공연,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 그죠? 예, 예. 아, 프롬부터 좋았어요, 우리 작가님. 좋습니다. 소피아님의 추천 ACC로 가시죠!